간밤 M7 관련주들 모두 새빨갛게 물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던 빅테크,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요? AI 거품과 관련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인사이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다가 7월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빅테크, 이 빅테크의 자금이 지금 여기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바로 미국의 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건설주 ETF 두 개의 지수 차트를 보시면 7월 들어서 급반등하고 있는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 색깔은 SPDR의 홈빌더스 ETF고요. 밑에 보라 색깔은 iShares에서 진행하고 있는 홈컨스트럭션 ETF입니다. 두 지표 모두 7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S&P 500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차트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1500 주택 건설 지수 지난 한 달 동안만 무려 1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S&P와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상승폭을 가파르게 체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같은 경우 지수 수익률이 2% 미만의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확실히 건설 쪽에 이 주가 상황이 훨씬 좋았다, 훨씬 월등했다라는 부분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건설주들 미국 안에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M7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증시 랠리의 상승을 이끌었던 M7, 빅테크 안에서의 기술주 자금이 현재 중소형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건설주가 속해 있는 섹터인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9월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거의 100%로 금리 인하 9월에는 진행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좋은 부분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하락이 되면 미국 안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건설주들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 지난해 10월에 7%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23년 동안 최고치까지 올랐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6.8%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도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보통 모기지를 한 40% 많게는 60%까지 대출을 일으키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많게 99%까지 모기지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더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분, 건설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두 번째 요인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유로는 건설주 자체에 대한 호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DL 호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 지난 7월 18일에 발표했는데요. 현재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예측치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건 9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발표됐던 건 100억 달러를 넘겨서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측치는 3.7달러였지만 최종적으로는 4.1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건설주들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실제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의 최근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로턴이나 펄트그룹, 톨브러더스 모두 미국 안에서는 건설주 탑5에 들어가는 건설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8%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펄트그룹은 8%, 그리고 마지막으로 톨브러더스 같은 경우도 10% 넘게 오르면서 모두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 흐름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건설주가 좋았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미국 안에서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부동산 산업자 협회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 가격값, 6월에 주택 가격 중간값이 42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는 2% 증가한 거고 전년 대비해서는 4% 증가하면서 미국 안에서의 주택 가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모멘텀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 안에서 주택 시장이 현재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주택 매매 지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2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게 확인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5.4% 감소하면서 1999년 이후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 판매됐던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규 주택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주택을 판매한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발표가 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전월 대비해서 0.6% 하락을 했습니다. 총 61만 채가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상 주택 시장, 미국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견조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비가 또 주택인 만큼 사실 주택이 잘 팔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경제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 자체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는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 추가적인 실적 뒷받침이 없이는 건설주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당분간은 계속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하반기까지 우리가 쭉 끌고 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